주요점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다음 그 찍어놓은 영상들 중에서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대부분은 아픔이나 아픔 조금 여유가 있는데 기쁨이 적습니다. 그러면 이 손에가 반 나그랍니다. 이렇게 해도 여분이 있어서 괜찮아요. 근데 이걸 정장 소매식으로 이렇게 달아놓으면 이게 여분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 옷은 지금 아픔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근데 대부분 옷들이 보면 아픔이나 기쁨이 적어요. 지금 어깨도 여기가 지금 어깨거든요. 봤는데 어깨는 어깨는 그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픔도 마찬가지고. 지금 진동이 길어서 진동 문제는 올릴 거고요. 품은 지금 이만큼 줄이고 이만큼 줄이고 밑에도 이만큼 줄이고 그럼 이게 후려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깨는 치면 안 되고요. 아픔도 치면 안 되고 그대로 소매가 위로 올라가서 닿을 거예요. 근데 이게 카우스가 달렸잖아요. 카우스를 없앨 겁니다. 제가 여기를 6인치만 줄 거예요. 6인치만 이게 마찬가지로 줄어들어야 되겠죠? 진동 줄어들 거고 기품이 다 가진 데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활동량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 쇠들면 쇠들 오래된 20년, 30년 된 옷들은 이렇게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테이프를 대줘가지고 바를 거예요. 이것을 밑에 박는 기계를 봉족이라고 해요. 그럼 봉족이는 이렇게 해서 봤거든요. 손으로 훨씬 듯이 그렇게 촘촘하게 박아놓은 게 찢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테이프를 아마테이프 붙여가지고 본봉으로 본봉 미싱으로 한 3mm 정도에서 끝에다가 쫙 5단에 넣어 박아주고 소매를 닿을 때 소매 쪽으로 살려가지고 반인 정도 살려가지고 깊은 여유를 주는 거예요. 양쪽으로 줬을 때 여유량이 있으니까 이렇게 운전할 때 이렇게 해도 활동할 때 이렇게 앞으로 숙여도 별 이상이 없죠. 이렇게 적게 하면 찢어집니다. 오래돼서 이 정도면 관리하는 게 잘 되고요. 이 옷도 제가 봤을 때 한 30년 넘은 옷입니다. 후려가 좀 많이 돼가지고 이 후려는 그대로 살릴 거예요. 그래서 품은 지금 여기서는 2인치 더블로 잡았을 때 2인치죠. 5cm, 저쪽 5cm, 10cm가 줄어드는 거예요. 품은 그럼 진동을 살릴 때게 이렇게 하면 너무 진동이 지금 길잖아요. 진동이 이렇게 보면 모델도 12가 12가 보면 모델도 12가 12가 여자 옷이 12만의 진동이면 굉장히 큰 편이에요. 남자 옷들은 그 사람들도 11만 12 많이 크면 13도거든요. 더인데 그리고 이것도 지금 너무 정장소매로 달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릴 거예요. 여기서 하고 여기는 여기니까 한 3인치 정도 되겠죠. 2인치 반씩이니까 3인치면 6인치가 없어지는데 3인치, 3인치에서 6인치 기장은 그대로 갈 거고요. 그리고 이게 오래되려면 죽었잖아요. 여기다 발에다가 부싱을 넣고 헤딩을 넣었던 데서 부하게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털이 다 죽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털이 상태가 하나도 안 올라있잖아요. 밖에 나가가지고 특별한 기기가 없으니 센설로 털이 반대로 뒤집니다. 막 뒤집었다가 쌍하게 이렇게 있으면은 잔털이 싹 위로 올라와가지고 어느 정도 죽인다고 알고 있으니까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빼내야 됩니다. 여기는 어깨는 아픔이라 이 어깨는 빼면 안 되겠죠? 오라를 일단은 뜯어내야 되니까
표시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어깨 표시가. 다 설명은 안 하고요. 중간중간에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놨을 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중앙이죠, 이렇게. 이쪽 흐름하고 이쪽 흐름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앞에 많이 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도 후려하고 뒤에도 후려하기 때문에 자를 놨을 때 정확하게 이렇게 딱 그림을. 가운데니까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1인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기는 1인치 반이고. 그럼 느낌적으로 봤을 때도 이 정도면 1인치 반 정도 되겠죠? 그냥 쭉 그어줍니다. 나중에 이렇게 잘라져 나갈 때요. 여기도 여기만큼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다음에 일자로 쭉 그려줍니다. 쭉 잘라낸다, 이제. 이게 가위입니다, 가위. 가위로 하면 안 되죠. 칼로 해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은 지금 여기가 길어요. 그게 잘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앞이에요. 여기도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이쪽에 흐름하고 이쪽에 흐름을 같이 봐야 되겠죠. 칼은 도로코로 쓰는 게 좋습니다. 도로코. 칼. 잘 들어요. 이 칼을 집어넣고 쭉 밀면 된대요. 힘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이 트위저하고 잘 안 나가잖아요. 꾸며놓은 데 많아가지고. 이게 새 칼인데. 끝까지 쭉 밀어보면. 아까 그 재단 할 때에 어깨를 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뒤품, 뒤품을 여기 2cm 정도 살려서 자를 거예요. 1cm 정도. 뒤품이 너무 적게 돼가지고 그대로 예, 지금 박아진 대로 잘라내면 나중에 다치려서 못 입습니다. 골치 아파요, 그러면. 뒤품 굉장히 적잖아요, 지금. 뒷부분을 그래서 조금 더 재단하더라도 눈대중으로 조금 이렇게 어깨도 살렸네요. 한 1cm 살려가지고 정확한 재단은 좀 더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cm 정도 살려야 될 것 같아요. 더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올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적당히 얼마나 되나요? 10일. 10일 정도 되면 되는데. 한 1인치 반 정도 올라갔죠. 이쪽으로 맞춰야 돼요. 아픔도 그게 아픔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픔은 이 어깨가 괜찮더라고. 그러니까 아픔은 그대로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이 진동을 살려야 되겠죠. 1인치 반 정도 해서 이게 한다고 해놔도 안 그려놓으면 잠깐 할 생각 하고 있으면 잘라버린대. 나도 모르게. 한다고 해놔도 안 그려놓으면 잠깐 할 생각 하고 있으면 잘라버린다. 나도 모르게. 여기도 칼로 찍는 게 좋겠죠. 나중에 이제 재단해가지고도 칼로 하겠지만 그 자리가 또 그 자리일 수도 있잖아요. 어깨는 어차피 정확하게 재단을 해줘야 되잖아요. 해가지고 지금 볼펜 잘라서 암홀은 그렇게 많이 키웠거든요. 벌려야 재단하는 거지. 고물고물 해가지고 기타는 벌려야 되니까 사진에서 잘라야 돼요. 이제 다 잘랐죠.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우라를 잘라내야 되겠죠. 한번 다려가지고 우라를 자르기 전에 여기가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이게 벌어진 것 같은데 찢어진 건 아니고 털이 이건 빗어주면 될 거고요.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애를 뜯어가지고 힘을 불어넣어 주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안 빼내려고요. 앞에는 그 위에다가 같이 똑같이 하려고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같이 자르겠습니다. 항상 가위 자를 때는 가위 끝으로 안쪽으로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자르면 가위 배를 부립니다. 접어줘서 양쪽을 접어줘야 돼요. 그리고 목에 끼지 않게끔 이게 지금 접은 쪽이 밖으로 나가야 되겠죠. 이게 지금 안쪽으로 가잖아요. 이게 목 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내야 되겠죠. 이게 목 쪽으로 가면은 잘못하면은 목이 막 쥐십니다.
지금 요놈 위에다가 지금 같이 하는 건데요, 지금. 그 위에다가 고정을 시켜줘야 되겠죠. 지금 여기 얘네에다가요 이렇게 심지를 넣을 건데 이걸 넣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붙어 있으라고 제 자리를 지키라고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하나 붙여줍니다. 안 붙여주면 다 떠줘야 되는데 뜨기 싫으니까 손으로 어차피 떠주기는 떠주는데 그리고 골고루 뜰 필요는 없잖아요. 이것을 이놈 넣어가지고 좀 살아날까요? 그러면 이대로 잡고 그대로 뒤집어야 되겠죠? 이게 지금 끝까지 가야 되니까요. 이게 이제 박아 넘긴 선 있잖아요. 여기다 집어넣고 그대로 접었으면은 감각적으로 이렇게 손을 넣어봐서 빼야 되니까 손으로 이렇게 해서 자리를 제자리 잡아줍니다. 아까 제가 테이프를 쳐놔서 원래는 이렇게 떠줘야 되거든요. 여기도 테이프를 붙여놨기 때문에 이 선만 따라서 뜨면 됩니다. 그럼 아까보다는 여기가 훨씬 폼이 잡히잖아요. 벌써 우훈히 새우같이. 그럼 이제 이것을 딱 다려놓으면은 이렇게 반대로 털을 빗어가지고 정상적으로 딱 빗어주면은 이게 우훈히 살아납니다. 아까보다 훨씬 낫잖아요. 이게. 이 선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면 안 되겠죠. 약간 가운데로 넘어가듯이, 뒤로 넘어가듯이. 일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기술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원단을 넣으셨으면 제자리를 잡게끔 반드시 해가지고 핀으로 일단 꽂아놓고 나중에 손으로 떼줄 거예요. 자리가 이동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아도 박아놓고 완성해서 보면은 박아진 데가 하도 많아가지고 찢어진 데가 많이 있어요. 항상 하면서 그것을 미리서 봐야 됩니다. 나머지는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요, 지금 LED에다 게싱을 넣고 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보다는 훨씬 우완이죠. 빗질도 안 했는데 아주 좋잖아요. 새우처럼.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와이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입어도 되고 와이어를 당겨서 와이어를 좀 센 걸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픔을 안 쳐냈고요. 이제 아픔은 그대로잖아요. 그대로인데 이제 테이프만 쳐줬습니다. 이게 지금 암홀 테이프인데요. 한 1mm, 2mm로 털만 제끼면서 싹 박아놨어요. 털은 하나도 박히면 안 되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암홀도 진동도 제가 1인치를 살렸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긴데 이렇게 살려서 박히면 이렇게 되겠죠. 별 하자가 없습니다. 코트는 이 정도 돼야 되겠죠. 제가 봤을 때 한 11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암홀 테이프를 쳐가지고 이렇게 박아놨어요. 털을 제끼면서. 그래가지고 박을 때는 이 선, 박힌 선 바로 옆에다가 딱 같이
본봉으로 박아주면 됩니다. 지금 이거 안친 상태에서 봉조기로 내 박잖아요. 다 따져봅니다. 잘못 조금만 힘주면은 해져버리는데 바늘이 촘촘하니 가면은 힘이 없어서 뜯어져 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고요. 지금 아무래도 뒷판은 원래는 여기각이에요. 박음선이 보면은 지금 이렇게 박혀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만큼 제가 1.5cm 살렸습니다. 뒷품을. 뒷품이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 안 되면은 땡겨가지고 앞으로 숙였을 때 이게 터져집니다. 여유분이 전혀 없으면. 여유분을 줘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받고 나서 계단하기 밑에 재봉선을 받고 나서 소매를 만들어서 달겠습니다. 근데 또 이쪽은 또 저쪽 아니 달리 좀 아무리 좀 커 보이는데 여기가 떠 보이죠? 엄마가 틀리면 이럴 때는 약간 노루발 하나로 박아줘도 됩니다. 아, 여기도 뜨기는 뜨는데 이런 경우 박아도 되고 안 박아도 되고 그런데 좀 박아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이렇게 들리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쌓이는데 박아주면은 노루발 하나만 이렇게 딱 박아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 박고 여기 박고 그리고 소매 재단을 하겠습니다. 살린다 그래도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이 정도에서 여기까지 가면은 진동이 어떻게 됩니까? 8인치 반 정도 되겠죠 지금. 지금 활동량이 좀 없는데요. 조금 더 최대한 진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위에까지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기서 암호를 만들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 아주 무난하게 편할 것 같아요. 근데 통이 너무 크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통을 지금 여기 잘라내서 밑에다 기장을 붙일 겁니다. 붙여도 보통 22, 23인데 23만 나와주면 좋은데요. 해가지고 지금 이게 6인치가 안 나오잖아요. 5인치밖에 안 나오잖아요. 5인치면 너무 좁습니다. 5인치 4분이 적게 하면은 그대로 붙여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 6인치, 5인치 반은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밍크니까요. 그래서 여기 지금 샤링을 빼려면 잘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여기를 자르겠습니다. 지금 지금 이제 샤링을 빼놓으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쭈글쭈글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 스팀 주면 난리 나는 거예요. 절대 스팀 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약한 것은 스팀 안 주고 그냥 지나가도 꼭 알아야 됩니다. 좀 펴니까 좀 낫죠 이렇게. 절대 절대 안 됩니다. 여기는 좀 갈라야 되겠죠? 한 1인치만 갈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약간 좀 적게 입어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기장이 좀 작게 나온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옷을 받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얘기를 해서 그대로 이걸 대지 말고 그대로 약간 나풀거리게 이 모양을. 너무 짧나요? 이렇게 하면은 한 7인치 정도?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나오겠죠.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나팔식 이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벌려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전화로 타업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제가 캠코더를 안 눌러놓고 혼자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처리하고 얘기했는데요. 이 소매 기장이 좀 짧아도 괜찮대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건데 약간 나팔식으로 팔뚝이 있는데 팔꿈치 있는 데는 조금 적고 팔뚝 있는 데는 넓고 여기 폭이 너무 적잖아요. 그럼 옷을 입었을 때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아무래도 꽉 채이는 수가 있어요. 조금 여유를 줘서
넓게 그려놨습니다. 근데 선이 너무 복잡해서 탈이 가는 선이 정확한 선입니다. 다 이렇게 제가 설명할 수는 없어도 저의 영상을 이것저것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처음부터 설명이 들어간 게 있고요. 반복되는 것들은 제가 설명을 좀 빼고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서 빼고 나서 편집을 해서 올리거든요. 시간이 너무 많아요. 파일이 너무 커져가지고. 스팀 주면 절대 안 됩니다. 혹시라도 스팀 주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했는데 여기다 지금 소매산 안에다가 샤딩을 줬잖아요. 지금 좀 너무 많이 들어간 기분이 드는데 이게 너무 많이 줘도 소매가 조금 안 멋있습니다. 적당하게 들어가야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인치 정도만 들어가면 좋은데요.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아요. 타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도 여기 보면은 찢어졌잖아요. 여기 하면서 가가지고 이렇게 찢어지고 그러면은 여기 테이프를 쳐줘야 됩니다. 이거 오물려서 약간 오물려가지고 이쪽에서 해야 되겠죠. 이렇게 무서운 것으로 털이 있으니까 안 보여요. 보진 않는데 그래도 조금 여기 구멍이 막 숨숨 나는데 모양에 붙여주면서 조금 더 붙였으면 좋았을 거거든요. 이것도 또 심지를 위에다가 붙일 거거든요. 이거 한번 나가기 시작하면 줄줄줄 나가봅니다. 이제 심지가 붙어있으나 더 이상 찢어지진 않겠죠. 보이진 않겠죠. 손해를 받기 전에 우라를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우라는 약간 크게. 여기는 좀 맞아줘야 이렇게 나중에 뜨기가 좋습니다. 어차피 밑에는 밑단은 손으로 떼야 되잖아요. 기계로 박을 수가 없어서 소매산 표시해주고 같이 박아갖고 오면 되죠. 밑단에 먼저 박아가지고 뜨기 좋게끔 하기 위해서요. 싹 그립니다. 지금 소매를 지금 박아왔고요. 여기도 심지가 붙어있고 여기도 심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노르발로 그냥 박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박았고요.
그 스팀은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이건 왜 이제 했냐면은 여기다 접어서 넣을 텐데요. 넣고 손으로 떠줄 건데 이게 지금 너무 얇잖아요. 조금 풍성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손으로 안에서 먼저 씻어줄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맞죠? 이렇게 중심선이 여기로 앞으로 약간 4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 이동됐네요. 앞 중심선이 이렇게 보니까 여기다 맞춰서 바로 닳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해가지고 했을 때 이제 칼이 들어가시니까 이거 더 넣으면 안 됩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그대로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들었을 때 마네킹 입혀봤을 때 이 소매가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하면은 소매 산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항상 할 때는 입혀봐야 됩니다. 그러면 한 손으로 들어봐도 되는데 지금 캠코더가 여기만 지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해가지고 카메라 방향을 바꿔서 한번 찍어볼게요. 소매를 먼저 달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 뒤로 돌아간 듯이죠. 그런데 아직 제대로 안 달려서 그런데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다 이렇게 해놓고 보면 이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정상으로 딱 놓이죠. 달아놓으면 아주 멋있을 겁니다. 비품도 여유를 좀 많이 줘서 괜찮고 이렇게 보면은 제대로 딱 박아놓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모든 소매는 이런 식으로 왁기산에 이렇게 반드시 떨어져야 정상인데. 근데 또 샤이 너무 많으면 안 되고. 근데 이 정도 봤을 때, 지금 소매통도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팔식으로, 약간 나팔바지식으로 벌어졌죠, 이렇게. 이번 홈은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짧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자들 소매기장 보면은 21, 거의 안 적을 것 같은데. 아니 짧은 것 같아요. 키가 좀 작던데 소매장을 좀 안 적어놨습니다. 저 처음에 고치기 전에 옷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이렇게 이만큼 쳐내고 어깨는 제가 좀 박아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반드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서 소매 달고 소매를 먼저 달고 우라 소매 달고 우라 와키 받고 밑단 뜨고 소매 다 안 뜨고 소매 밑에 떠주고 그러면 이제 솔질만 하면은 솔질하고 계단 밑에는 대강 박아도 돼요. 이 나인 있죠. 이 나인은 특히 앞판, 이건 뒷판인데 앞판이나 뒷판이 나인을 일정하게 박아줘야 돼요. 희접을. 그래야만이 나중에 옷을 털을 딱 빼냈을 때 라인이 이쁘게 나옵니다. 털을 싹 집어넣어야 돼요. 지금 제가 방금 한 4mm 정도 집었거든요. 들쭉날쭉하게 박아놓잖아요. 그러면 옷이 나중에 입었을 때 보면은 선이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일하는 사람들은 금방 딱 보면 알죠. 또 그러면은 옷 만드는 사람들이 무진장히 피곤하겠죠. 여기는 털이
정확하게 딱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어깨선 같은데 털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오른손이 지금 캠코더가 오른쪽에 있어서 이게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오른손을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지금 오른손을 쓰게 되네요. 이렇게 하면 더 잘 보이나요? 이 어깨선 같은데 정확하게 딱 시접을 방금 시접을 정확하게 일정하게 박아줘야 돼요. 그것만 지켜주면 다른 것은 뭐 털이 있어서 대충 박아도 잘 모릅니다. 핏이도 안 나고 지금 이거 크잖아요. 이거 일정하게 같이 넣어줘야 되겠죠. 시접을 박하는 거를 일반 저 리폼집에서 일하시는 분들, 학원생들, 대학생들, 옷에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저의 영상을 건너뛰지 말고 꾸준하게 한번 봐보세요. 중간중간에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 지루한 데는 제가 10배속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편집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편집하면서 그것을 몇 번씩을 봅니다.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서 대충 하다 보면 편집하다 보면 건너뛰는 도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여러분들 이해하셔도 됩니다. 여기 한 번 더 박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털이 기어 나왔잖아요.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손질하면은 대충 물려있는 것은 나오는데 안에 깊이 박은 게 안 나오거든요. 이쪽에 박았으니 저쪽에 박았으니 이쪽도 그런 식으로 똑같이 박으면 되겠죠. 여기 박을 때는 성질이 좀 급하다고 성질대로 박으면 안 됩니다. 뒤에서 재단했기 때문에 잘 맞잖아요. 일반 옷들도 이렇게만 하면은 이 정도면 신경 써서 선배 다는 겁니다. 이게 박다 보면은 이게 잘못 박아가지고 여기는 더 박고 덜 박았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다시 한번 박을 때 그거를 반드시 잡아서 똑같이 박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라를 박아야 되겠죠. 우라를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정식으로 재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앞판 뒷판이 똑같죠. 우라를 놓고 이거 앞판 표시를 안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 얘가 앞판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저쪽이 앞판이고 얘가 뒷판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달아야 되겠네요. 중앙선은 제가 표시해 놨거든요. 소매사는 여기 박을 때는 땀수를 좀 줄여야 되겠죠. 저쪽에서 박다 보면 크거나 적으면 빼야 되는데 이렇게 봐서 소매 아무리 적네요. 지금 여기 집어넣어도 됩니다. 제가 좀 크게 잘랐거든요. 몸판을 당겨서 이렇게 패드를 얕게 해가지고 하나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턱이지잖아요. 턱이지고 그래서 입으면은 되게 걸리거든요. 얇은 옷 입었을 때. 그러니까 패드를 끝에만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하나 대주면 곡선도 살고 받쳐주는 맛도 있고.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핀으로 이렇게 꽂아가지고 마네킹 입혀서 꽂아가지고 해야 우라가 안 옵니다. 제가 아까 우라를 안에다 박아줬잖아요. 가죽에다 뜨는 게 아니고 이 우라에다 뜨는 거거든요. 가죽에다 뜨려면 바늘이 안 들어가잖아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본봉으로만 했는데도 이 선도 전체적으로 잘 나왔는데요. 지금 빛이 좀 덜 돼서 그렇습니다. 이건. 약간 좀 뒤로 돌아가는 맛이 좀 있죠. 근데 괜찮습니다. 이게. 그래도 30년 된 옷을 이 정도 이렇게 빼낸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 이게. 제가 봤을 때 괜찮습니다. 이제 이번 오면은 손님들이 사진 찍기를 동영상 찍기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찍어서 놓고 사진은 한 번씩 찍어주는데 찍어서 그 사진을 보고 비교해 가면서 제가 이 작업을 하거든요. 사진을 보면서. 그런데 오늘 작품 치고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이런 일들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작품 뭐라도 기회 나오진 않고요. 우라 여유를 줘서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유가 없으면 우라가 땡기면은 옷이 울잖아요. 항상 우라는 몸판보다도 좀 커야 되고요. 이제 제가 여기에서 이제 설명이 미진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제가 작업해둔 것에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것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면 다른 또 밍크 리폼 쳐가지고 화면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부터 제가 지금 1강부터 쭉 올리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구독자들이 정말 기술을 좀 배우고 싶은 사람들, 그 수선집에서 백화점 리폼집에서 백화점 수선 하시는 분들, 세탁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 뭐라 그럴까 아주머니들 이렇게 수선집 하시는 분들. 학생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밍크 같은 것을 작업하는 것을 보기가 힘들 거예요, 아마. 몇 군데 안 되거든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면은 모든 것을 아주 합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또 제가 또 편집을 하면서
요약하고 요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뭐 이것도 그렇지만 양복도 그렇고 코트도 그렇고 어린이 옷들도 그렇고 모든 옷들은 제가 다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편집해서 올리고 그리고 옷을 또 잘 입을 수 있는 그 팁들도 제가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옷을 살 때 어떻게 하면 좋은 원단에 좋은 옷을 좀 더 싸게끔 살 수 있는가 그런 방법들도 제가 영상으로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